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지원입니다. 아, 저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원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방구석 여행기에서 여행자로 쫙 나와갖고 이제 지구를 쭉 돌아다니면서 우주까지 한번 여행을 하고 왔는데 이제 선생님의 본업인 지구방위사령부의 지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지구방위사령부에 입소한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면요 요원이 될 수 있어요. 자, 고난이도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개념의 연계를 시키는 문제들이 많아요. 1단원, 2단원, 3단원에 나오는 개념들을 엮어서 아니면 한 단원이지만 우주에서도 여기저기에 나오는 개념들을 엮어서 문제를 많이 냅니다. 1단원에서 여기저기에 나오는 개념들을 엮어서 문제를 많이 내고 그런 것들도 신경을 쪼아가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개념도 연계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들이 변형돼서 나오는 거는 신유형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그렇게 내거든요. 처음 보는 자료들이지만 사실은 이게 원래 그냥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고 원래 있던 자료를 변형시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료는 결국 이미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미지로 개념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것들이 잡혀있다면 변형이 된 자료들도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남들이 많이 틀리는 고난이도 문제들, 흔히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건데요. 고난이도 문제들도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난이도 문제들을 위해서 심화 개념을 따로 준비했어요. 이거는 진짜 1등급 원하는 친구들, 만점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자,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가 있다. 2점짜리 문제 중에서는요, 2점짜리는 다 안 풀고요. 워낙 쉬우니까. 조금 까다로운 것도 이게 왜 2점이지? 이거 3점 될 만한데?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자료 분석으로 해줄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선물을 두 개나 준비했어요. 첫 번째, 주연의 선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OX 퀴즈. 1단원부터 맨 뒤에 3단원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OX 퀴즈로 정리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쉬워요. 이거 O냐 X냐 풀면 돼요. 하지만 풀면서 머릿속에 개념이 정리가 될 거예요. 요거 준비했고요. PDF로 보내드립니다. 원하는 친구들. 자,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요건 좀 더 이제 어려운 건데 비밀 코드라고 해서 개념을 여기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지엽적인 게 너무 싫어. 너무 지엽적이야, 문제들이.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냥 다 외우려고 하니까 그러는 건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야, 너 지엽을 대비하고 싶지? 이거면 돼. 선생님이 정말 지엽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쫙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620개나 돼요. 이 문항. 이것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지엽은 끝입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줄 거냐? 일단은 말이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거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첨부 파일로 비밀 코드와 비밀 변기 갈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요거 이해하셨다면 1강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2강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